제 나이 어떨 것 같아요? 응? 제 나이 몇 살일 것 같아요? 연하일 것 같아, 연상일 것 같아, 동갑일 것 같아? 연상은 절대 아니고. 동갑도 절대 아니고. 에이, 솔직하게. 아니, 그냥, 진짜로요. 몇 살? 서른 전후일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정확하게, 서른. 제가 사실 빠른 부사예요. 그래서 계산해야 돼. 29에서 지금은 29으로 살고 있고 친구들은 다 30이에요. 어리구나. 정확한 맞춤감 맞춤감. 그러면 나는 몇 살일 것 같아? 그지 모르죠. 지금 주희 씨는 강석 씨의 직업과 나이를 몰라요. 직업도 모르니까. 정보가 없구나. 32. Yes? 아, 모르지. 어쨌든 나보다 높아. 그니까? 그 정도 사실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설마 뭐 38 얘기했어? 설마 뭐 38 얘기했어? 그럴 수도 있지. 왜? 어떡해. 오늘 성시영 씨 또 어떡해. 어떻게 지금 강석 씨 목 탄다. 가능성을 다 닫으려고 하는 거야. 약간 그냥 위로 뭔가 나이 차이 그런 게 좀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딱히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10살 차이는 너무 많지 않나? 아. 밖에 추운 게 갑자기 더운 거 같기도 하고. 왜 많아? 괜찮다고. 무슨 일을 할까? 추측하면서 약간 이제 해봤었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 알았고. 두 가지? 하나는 약간 의상이나 의류 이런. 맞아, 그런 쪽일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는 약간 외국계 회사일 것 같다. 가까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외국계 의류 이런. 그냥 외국계 의류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는 제 개인 브랜드 하고 있어요. 패션 CEO. 사업하는 사람이네. 아까 동욱이 형이랑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좀 격변의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변하는 시기는 약간 뭐 어떤 뭐 약간 이제 많이 바뀌었다 뭐 이런 그런 거? 그냥 혹시 뭐 그 꽃을 옮겼는가 뭐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난 자리 그대로 놨었냐. 아, 그래? 응. 나도. 그냥. 아 사실 옮길까 되게 고민했어. 그래? 왜? 이제 서희 언니가 데이트하고 돌아오는데 오빠가 윤비 언니랑 같이 있다고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윤비 언니의 매력이 궁금해서 같이 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건 좋다. 질투가 났다. 아니야. 그냥 근데 그 뭐였냐면. 인터뷰가 똑같이 끝나가지고 오는 길에 그냥 같이 온 거였어. 근데 그럴 수 있지. 안 옮겼어. 근데 그 안 옮긴 이유는 뭐야? 응? 안 옮긴 이유는 뭐야? 말해. 그냥 계속 그냥 거기에 꽂아두고 싶어서. 어머. 야, 결론이 뭐야? 아 대충 그냥 어? 결론이 뭐야? 결론은 너 좋다고. 결론은 그냥 네 마음 좀 확인하고 싶었어. 내 마음 확인됐어? 마음을 주고받은 거잖아요. 자, 키스 타이밍입니다.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확인은 됐어요. 네. 오빠가 내가 먼저 안 다가갔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줬구나. 어이구 이뻐라. 오고 착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저 성격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 아 그래도 이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는 정말 큰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고마웠어요. 되게 평강공주 같은 말이다. 막 성격이 막 이렇게 활발한 여자들은 안 만나보고 텐션이 높은 여자들? 막 너무 높은 사람은 안 만나보고. 아 진짜? 왜? 너는? 난 좀 때에 따라 달라진 것 같아. 사람인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약간 모든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아닌가? 쉽게 오우 좋은 기술입니다. 좋은 기술. 쉽게 쉽게 설득당하기라 너무 쓴맥이야. 아니, 이거 했던 거 이렇게 웃어? 아, 귀여워. 아, 어떡해. 오늘 또 못 자는 거 아니야? 주희 씨 때문에? 만약에 머리에 뭐가 안 묻어 있어도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거 되게 효과 있다? 그래 본 적은 없지만 네. 누가 날 이렇게 만지는 건 아, 왜? 대단히. 그래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약간 그런 눈으로 쳐다보길래. 아, 전혀. 좋아, 지금 좋잖아요. 쉽게 설득다 편이라 너 아이 같아 하면 아이가 나 아이인가? 막 이런 생각 들고 너는? 나는 진짜 약간 진짜 다 차분한 사람을 만났어. 아 차분한 사람? 후회네. 나는 텐션 높은 사람은 잘 내가 안 만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잠깐 만나도 어쨌든 난 좀 차분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게 있다 싶으면은 좀 약간 호감이 안 갔었어. 최근 연애 너도 얼마 안 된 것 같아. 작년 말이라고 그랬나? 올해 초라고 그랬나? 나? 2년은 3년 전이야. 3년 전? 오. 나는 근데 좀 좋아하면 자주 만나는 편이긴 해. 그럼 보통 연애할 때 뭐 일주일에 한 몇 번 만났어? 막 평균적으로? 한두 번? 한두 번? 보통 한 번 정도. 한두 번이야? 한 번이야? 보통은 한 번 정도 만나고. 한 번? 한 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 저거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연애는 해본 적이 없었 것 같은데. 처음에 밸런스 게임 할 때도 광석 씨만 5일에 한 번을 선택했었잖아요. 그게 낫다고. 아, 5분에 한 번이 아니라 5일에 한 번이 낫다고. 맞아.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 개인 정비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분 같아요. 대신에 한 번 만나면 좀 오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집이 가까워도. 이게 집이 멀고 가깝고를 떠나서 어쨌든 한 번 보려면 그러니까 너 말대로 10분을 보려고 해도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거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스케줄 소화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초대장을 손으로 쓰려고 그러나 보다. 와 누구랑 가지? 와. 주희 씨랑 얼마나 진도가 나갈까의 문제 아닌가? 좀 긴장되고 어색하죠. 뭐야? 누구야? 주희만큼. 아, 주희야. 주희 씨. 유라 씨 표정 어떻게 그러면?
어, 아 오늘은 어 남자가 선택한 말이죠. 주이스 안녕. 안녕. Have a good night. 어, 어 아니 이거 갖고 문자 있고. 뭐 내용 길지 않으니까 이렇고. 푹 쉬고 있어. 아 근데 편지로 한 건 너무 잘했다. 뭔가. 그러니까 더 정중해 보이잖아. 귀엽다. 뭔데? 응? 편지 받았어. 어? 어머! 다 보고 싶지만 안 되겠지? 어, 궁금해. 아니 근데 안 되겠지? 보는 거? 보는 거 안 되겠지? 비밀이야. 안 되겠다. 이렇게 글씨만. 어머. 맞아. 글씨만, 글씨만. 아 뭐야, 궁금하다. 그 짧네. 심플하네. 어, 짧아. 글씨 좀 못 쓴다. 뭔가 오타고 치고도 있는 것 같은데? 보여도 될 것 같은데? 그래, 이거. 그래. 이거 내가 봤을 때 괜찮을 뭐, 것 같아. 비밀이라고 뭐라고 했는데? 오타고 친 거 있어. 어, 다들 되게 중학생들 같아. 이따 나와 줬으면 좋겠어. 기다릴게. 안녕. 진짜 심플하다. AI 만 AI래. Can't we just be friends? So meet up when it's dark. 아 정말 심플하다. 심지어 지웠어. 세종이에다 쓰지. 아 너무 실망이야 진짜. 아, 안녕. 아 그리고 이따 나와줬으면 이따도 좋겠어. 너무 이따도 너무 싫어. 이따 이따 조금 후에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너무 너무. 편지인데 이렇게 감동이 없기 쉽지 않은데. 아이고. 조금만 더 길게 써도 됐을 텐데. 그래 아니 뭐 이렇게 귀여운 이모티콘이라도 뭐 그리던가 뭐 이렇게 하트라도. 근데 뭐 예상했던 거 아닌가요? 예상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 나 약간 사랑에 빠질까 봐 무서워. 어? 왜 뭐 어때? 그러려고 온 건데. 그냥 내가 진짜 왜냐면 전에 그 친구 다음으로 만났던 오빠가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생기니까 이 오빠한테 헤어지자 그랬을 때 오빠 다, 더 이상 못 만나겠다라고 했을 때 아 근데 주희야 나도 사실 너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나도 너가 그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랑 너무 오래 만나고 해서 되게 부담스러웠어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야, 아 내가 이렇게 장기 그러니까 오랜 연애를 하면 어떤 남자한테는 그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래서 이것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 라는 힘들었었나 봐. 많이 힘들었었나 보네요. 연애를 오래 한 사람은 이렇게 짧게 짧게 하는 사람보다 그 무게가 있으니까 잘 시작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오 약간 그 옛날에 그 기분이 다시 딱 드니까 겁이 먼저 나지. 근데 이제 광수 오빠가 어, 자기는 뭐 그런 거는 그 사람의 과거는 상관없다 이럴 때 그러니까 누구한테 좀 설레는 그런 감정을 너무 오랜만에 느껴본 것 같아. 좋으면서도 두려운 거지. 응, 두려워서. 내가 오빠한테 그랬잖아, 이제. 오랜 연애를 했으면 약간 그런 걸 부담스러워하는 남자들도 있다고. 어, 이 오빠도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러니까 나 궁금해하지 않으면 안타는 건 아닌데 항상 그냥 나는 너무 너도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뭔가 약간 숨기려고 하고 그러는 거는 오히려 너한테도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굳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치. 그냥 만약에 이제 너가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막 해도 되는데 아, 나 예전에 막 이랬어 뭐 이런 얘기는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해도 돼. 어 자랑하고 싶어 있으면 자랑해도 돼. 난 괜찮아. 저 말 자체가
배려 넘치네요. 난 괜찮아. 자존감이 되게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아, 장기하세요? 그래도 많이 틀렸다, 그래도. 좋았어요, 좋았어. 아, 내가 이제 이런 농담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그래, 누워. 그래, 누워. 왜? 어? 아니, 반신욕 안 할래? 광석 씨가? 우와! 반신욕 안 할래? 유격월? 좀 있으면 피부에서 유격월? 피가 나오겠는데, 둘 다? 너무 빨개져서. 19금 이런 걸 원했던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유교걸이거든요. 나는 유교남은 아닌데. 아, 그래? 나는 유교남은 아닌데. 뭐야, 저거? 아, 그래? 아, 그래? 가족을 미리 빨리 만나게 하고 3개월 만에 만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부담스럽다. 다시 뭐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짧게 만나고 뭐 그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부모님이나 아니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사실 조금 힘들고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 그럼 나를 그만큼까지는 알아보고 싶어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크릿 룸에서 약간 좀 당황을 했어요, 제가. 무섭다기보다는 약간 Want you stealing my time even though I said I wanna be alone. 내가 약간 판단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 괜히 약간 네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약간 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나도 약간 좀 마음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지워지지 않나요? 내가 말 실수한 것 같아.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고. 네.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는 그런 거라면 이 사람은 좀 오래 걸리겠구나. 또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끝내는 게 맞나? 너 아웃이야. 아웃이래. 너 아웃이야. 울 것 같아. 아웃 시키지 마. 아이고. 안 졸려? 졸려. 그럴까? 아, 너무 찝찝해. 아, 이렇게 잔다고? 지금까지 했던 표현 중 가장 확실한 표현이었어. 아, 강석 씨가 부담된다고 말했던 게? 맞아. 그 표현이라기보다는 약간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이제 말도 안 되는 한 거고 그래서 약간 주워담고 싶은데 아 근데 광석 씨가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서툰 것뿐이에요, 진짜로.
어때? 잠아. 잠아? 응. 자지 마. 자지 마. 이렇게 끝난다고 12시간의 기회가? 진짜 대표적인 똥똥룸이다 진짜 오늘은. 진짜. 어떻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그 불편한 마음과 오빠가 표현한 그 마음이 복합적으로 저를 좀 이렇게 눌렀나 봐요. 어색하다. 나는 오늘 뭐? 나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궁금했어. 그러니까 궁금한 게 아니라 고민을 했었어. 아 오늘 그 데이트 나가는 게? 왜냐면 오빠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 그게 난 되게 맞아 내가 그런 얘기 했지. 진짜 부담스러우면 그냥 확실하게 표현해달라고. 어머어머 뭐랄까 처음에는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도 오게 된 거지. 결국 온 거고 정작 그 시점이 다가오고 나니까 뭔 말인지 알지? 막 막상 코앞으로 다가오면 약간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의 그런 거라서 그냥 그걸 표현한 거였어. 내가 막 뭐 싫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정도? 아니 말을 좀 또 아니 잠시만 아니, 너가 싫다기보다는 부담감이 좀 있다면 너가 부담감이 있다가 들릴 수 있잖아. 그렇죠. 대신 설명, 싫다기, 대신 해주세요. 대신 설명해 주세요. 너가 싫다는 지금. 건 절대 아니고 이 갑자기 달아온 느끼게 된 결혼이란 컨셉에 대한 그쵸. 부담이 생겼다는 거지. 그렇죠. 내가 여기 나왔고 이 안에서 굳이 이걸 내가 하게 된다면 너랑 하겠지만 뭐 그치. 이런 걸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우면서도 너에 대한 설렘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복잡한 마음이다. 뭐 이렇게 섞어줘야지.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자, 아니 정말 싫다기보다는 부담감이 있다 정도? 사실... 그럼 내가 너가 싫다기보다 그냥 너가 좀 부담스러워. 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오해할 수 있죠, 오해할 수 있죠. 이렇게... 싫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정도?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확인은 됐어요. 오해가 풀렸으니까 어? 저도 똑같이 다시 해피한 주위로 돌아갔습니다. 해피한 주위로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만 미친 흥분하고 뭐야? 둘은 다 풀렸대. 이게 뭐야? 둘은 괜찮았던 거야. 그러네요. 아니 여기 오기 전에 이런 방송 촬영을 하면서 감정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 나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왜? 그냥 궁금했어. 만약 TV 이제 나온다고 하면 아마 TV 현상 해놓고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광석과 지희가 데이트했던 장소에서. 지지. 광석과 지희가 데이트했던 장소에서. 광석과 지희가 데이트했던 장소에서. 내 이름 뭐야? 내 이름 뭐야? 응? 내 이름이 뭐야? 주지. 주지 아니야? 주지 아니야? 아 이거. 어? 진짜야 이거? 아 진짜야? 잠시만요. 어떻게 하고 저러는 거야? 와 잠깐만 진짜 나. 나 주. 와 진짜 나 다리 힘 풀렸어 진짜로. 아 저거는 근데 진짜. 와 진짜. 아니야. 지금 뭐 잠 잘 못 자서. 아 맞아. 정신이 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성하고 이름을. 자 주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이 뭐야? 주지 아니야? 주지 아니야?
아니야? 나 그거 써놓고 계속 그렇게 썼는데? 어? 아니 나 아... 어? 봐봐. 아니 나 아 지주 아 내려 어. 내려버려 내려버려 그렇지 진짜 내려? 내려야지 일단 내려야 돼. 아 지주 아 미치겠다. 아니야. 아니, 잠깐 머리 안 돌아가고 그럴 때 있잖아. 이름은 아무리 그래도. 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리 와. 알았어, 알았어. 아니 잠깐 머리 안 돌아가고 그럴 때 있잖아. 뭘 머리가 안 돌아가? 어? 어? 오 마이 갓. 이 사람 나랑 어제 시크릿 룸에서까지 있었고 계속 장미 안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장미 그 통에 써져 있는 그 이름 읽고 한 건가? 거기도 서 있잖아, 맞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이건 진짜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근데 봐, 진짜 머리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아, 나 지금 숨을 못 쉬겠어, 진짜 미치겠네. 영, 딴 여자 이름은 아니었잖아요. 아유, 인간아. 잘한다 이제 봐라. 아니 가끔 가다가 그런 거 있잖아. 뭐냐 아는 단어인데 계속 생각이 안 나고 다른 엉뚱한 약간 다른 얘기 할 수도 있고. 아니 저 웃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이네. 믿어주세요 제발. 궁금하다. 이따 들어갔을 때 누구랑 누가 데이트했을지 궁금해. 한 커플은 확실히 딴 얘기. 아, 딴 얘기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미지의 그 한 커플이 누굴까? 아, 저기 제 이름이나 잘 외워주세요. 네. 네. 오지랖 부리지 않겠습니다. 네. 머리에 다른 걸 채우지 말아주세요. 네네. 와, 대박이다. 우리가 제일 잘 먹고 있어요. 어, 맛있겠다. 저 맛있는데. 뭐 위주로 줄까? 낙지? 아니면 전 아예 그냥 다 줄게. 이거 지금 다 줘도 모자란 상황이니까. 여기서도 먹기만 하면 안 될 텐데. 좀 발라줘라. 제발. 못 발라도 되니까 좀 보여줘. 봐봐. 응? 이렇게 하냐면. 오. 아, 아, 다행이다. 그거야! 얘를 잡아. 아. 이런 식으로. 어? 이거, 이거. 감사해요. 응. 예스. 감사해요. 응, 응. 오, 좋다. 매니저한테 진짜. 응. 좋아, 좋아. 잘 먹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름 모대원갑이야. 네. 어? 네. 이걸로 퉁쳐요. 네. 주희요. 네. 용기 내주는 모습이 굉장히 호감으로 다가왔었고
싶어. 저는 이제 손 잡고 가고 싶은데 뭐 상대방이 뿌리치면 이제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네. 나는 사실 원래 저녁 자리에 가고 싶었어. 아니 아니. 그러네. 진짜 주희 씨의 용기를 진짜... 시작했죠. 운명은 만드는 거야. 너 아웃이야. 시키지 마. 진짜 다사다난했죠. 내 이름 뭐야? 내 이름 뭐야? 응? 주지 아니야? 아 이거 명장면. 진짜. 왔어. 달려왔어. 아 달려왔어. 달려왔어. 주희 씨 되게 활짝 웃는다. 좋겠다. 말이 너무 이뻤어. 달려왔어. 기다리고 있었어. 아유. 뭐 일주일 동안 즐거웠어? 나는 나도 참 나도 행복하고 즐거웠고 마지막에 설레는 일까지 사랑에 빠졌다. 다시 말해 말. 잠을 꼭 줘야지. 잠을 꼭 줘야지. 그래. 아, 마지막까지 평강공주로 가는구나. 받아줄래? 받아줄래? 감사합니다. 와. 와, 좋겠다. 어떻게? 오, 너무 설렌다. 나에게 결혼은 진심.